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병사들의 월급은 소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당시에 소금은 매우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소금은 귀중품이었고 월급을 줄 수 있는 화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소금의 지급은 사라지고 이름만 남게 되었습니다. 라틴어로 쌀은 소금을 의미하는데 매월 주었던 급료라는 뜻으로 오늘날 셀러리라는 단어가 현재까지도 남아있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샐러드를 즐겨 드시는지요? 샐러드라는 단어 역시 기원전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먹던 음식으로 당시에는 생야채에 소금만을 뿌려 먹었던 습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샐러드의 어원 역시도 소금을 뜻하는 라틴어 쌀에서 유래되었고 라틴어 문화권에서는 여전히 샐러드를 살라타라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소금만 뿌려 먹다가 맛의 풍미를 위해 올리브 오일, 식초 등으로 드레싱을 만들어 양념해 먹고 그 위에 고기, 생선, 달걀, 콩류 또는 치즈와 같은 고단백 식품을 올려 영양가를 더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소금의 가치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에게 소금은 신이 내려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소금은 매우 가치 있는 역할을 감당하였고 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소금의 맛을 내라는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이기도 하였습니다. 첫 번째 금덩어리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소금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금은 무엇입니까? 소금과 같은 역할을 다하여 덕을 세우는 성도가 되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마태복음 5장 13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황금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으며 소중한 것이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둘째,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맛을 내고 구분되어야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고 했습니다. 소금이 그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 존귀함을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세상과 타협하면 그 맛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그 맛을 지키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금덩어리는 황금 골드 러쉬입니다. 1848년 1월 24일 캘리포니아주 스토스밀에서 금이 발견되자 그 이듬해 약 8만 명의 포리나이너들이 서부 해안으로 몰려갔습니다. 또 다른 골드 러쉬는 1886년 알래스카를 지나는 유콘강의 포티마일 강에서 금이 발견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골드러시 개척자들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었고 개인적 성향을 가졌으며 대부분이 가난한 남자들이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개척지, 야영지와 마을은 골드러시로 급속히 성장했으나 더 이상 금이 나지 않으면 그만큼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서부 해안의 발전과 독특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구 유입이 많아지게 되면서 오늘날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주요 대도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19세기 중반에 골드러시의 영향으로 인한 것입니다. 어느 탐험대가 유적을 조사하다가 인적 드문 산속에 위치한 곳에서 토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토굴에서 탐험대가 발견한 것은 끝도 없이 쌓여있는 황금과 두 사람의 유골이었습니다. 탐험대장은 이 사람들이 황금을 쓰지도 않고 모으기만 하다 죽었는지 이유를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추론했습니다. 황금을 캐기 위해 온 두 사람은 오래된 토굴에서 금을 발견했고 한동안 금을 캐며 토굴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로지 금을 모으는 데만 정신이 팔렸고 앞으로 먹을 식량도 다가오는 겨울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미 겨울에 한복판에 와 있었고 식량도 모두 떨어진 채 땔감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눈보라가 몰아치며 쌓인 눈이 토구를 막아버렸고 이들은 갇힌 채 서서히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황금은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금의 가치가 생명보다 앞서게 되면 인생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을 때 황금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면서 주의 길을 가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금덩어리는 지금입니다. 두 사람은 평생을 쓰고도 남을 황금을 발견했지만 죽음 앞에서 황금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는데 소금, 황금, 지금이라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 2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신앙의 시제는 여기 그리고 지금입니다. Here and now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심령에 채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내 안을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은혜로 가득 찬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은혜가 전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자꾸 은혜를 헛되이 받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깨달은 솔로몬은 인생이 이룩한 모든 성취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부귀영화도 사업도 학문도 지식도 모두 헛되다고 고백했습니다. 욥은 친구도 아내도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며 헛되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후 고백하기를 훌륭한 가문도 탁월한 학문도 종교적 열성도 모두 헛되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헛되지 않고 가치가 있는 것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금은 언제든지 황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황금은 그저 돌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고 탄생과 죽음의 순간까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다가오기 전 주어진 인생의 시간 속에서 소금보다 황금보다 더 소중한 것들로 내면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 은혜가 풍성한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만 드리면 응답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제약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약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죄를 사함 받으려면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드려야 했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양과 소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아니면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날은 은혜가 넘치는 시대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지금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의 삶이 은혜로운 삶이 되려면 지금 환난의 삶을 은혜로 극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은혜로 환난을 극복하려면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극복하는 약은 믿음을 갖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음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사단은 다음에 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다음에 예배드리면 되지, 다음에 교회에 가면 되지, 다음에 봉사하면 되지, 다음에 사과하면 되지, 계속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라고 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소금, 황금, 지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지금을 소중히 생각하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지금의 승리가 영원한 승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기도드립니다. 아멘.